안녕하세요. 장속속 내과의학 내과 전문의 서지호 원장입니다. 음주 섭취량에 따라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분류합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소량만 마시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하며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한 병,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두 병 이하의 알코올 섭취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비만 및 당뇨병 인구 증가로 지방간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에서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단순 지방간뿐만 아니라 간 경변증, 간 세포암 같은 말기 간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간 기능 검사의 경우 정상인 경우가 많아 1차적 선별 검사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로 비침습적인 검사인 CT, MRI, 혈청검사, 간 섬유화 스캔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된 간 섬유화를 동반한 고위험군이나 다른 간 질환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인 간 조직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인 간 수치 상승이 있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 간 수치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특이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질병 경과에 따라 여러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방만 끼어 있고 간세포 손상이 없는 가벼운 지방간의 경우 증상이 없지만 간세포 손상이 심하고 지속되어 간 경변증까지 진행된 경우 심한 피로감, 가려움증, 복수나 황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 부르는 이유가 중등도 이상의 간 경변증까지 진행되더라도 혈액검사 이상이나 자각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혈액검사 및 복부 초음파 추적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지속적인 간세포 손상에 따른 간경변, 간세포암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등과 같은 대사 증후군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 및 간 관련 합병증에 따른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추적이 필요합니다. 지방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필요하며 하루 500kcal 이상의 총 에너지 섭취 감소를 포함한 식이요법, 주 3회 이상, 최소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요법, 음주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보다는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지방 식이도 중요하지만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의 경우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중등도 강도로 30에서 60분씩 일주일에 2번 이상, 최소 6주 이상 하기를 권장합니다.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입증된 영양제는 없습니다. 일부 도움이 되거나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동반된 대사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인터넷 등에서 많이 추천되지만 이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체중 감량을 통한 지방간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심혈관계 질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으므로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동반한 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가 처방한 전문 의약품이 아닌 건강, 즙, 영양제 등의 복용은 오히려 간수치 상승이나 간세포 합성 기능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복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